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이 행복.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맡게 하신 주님 앞에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영광 돌리며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보소와 같은 은혜로 아버지님 넘치는 아버지님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비전을 받고 또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아 계신 우리 다니 목사님 복되게 하시고 알라스카 귀한 집회 가운데 매 시간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선교지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육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낭망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음성 듣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 강단에다가 우리 손을 향하시고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EME 인도 우리 단기 선교 우리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떠나고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팀들이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떠납니다. 또 우리 EM 베트남 단기 선교 팀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또 EM 이라크 단기 선교팀이 7월 3일부터 7월 14일 프레즈노 몽족 단기 선교팀이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우리 7월 2일부터 3일까지 해서 나가시는 총 인원이 174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나는 못 가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나가는 선교사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이 시간에 강단에 손을 향하시고 우리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누리며 우리 단기 선교팀들 출정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EM 아버지 인도 단기 선교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EM 베트남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EM 이라크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프레즈노 몽족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흥악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만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 이렇게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선교 나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주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먼 길 오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바라보아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와 알라스카 귀한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능력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역과 영광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변화받고 치유받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크며 성령집회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막대지 방이 내 위로 되시나니 죽여야 대사패 식탁을 마련해 주시오 우리 찬양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드시고 믿음의 선포합니다.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금요 성령집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아,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이 바쁘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출정식 하면서 정말 174명이면 웬만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선교를 어렸을 때부터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만 가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도 해간에 1년에 한 차례는 나는 반드시 선교 간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또 뭐 신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그 선교 갈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따로따로 기도하지 말고 바쁜 세상이니까 그냥 하나로만 기도하라고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거기에 신분 문제 해결돼야죠. 또 물질이 있어야지 선교 가죠. 시간적인 여유 있어야지 또 가는 거죠. 건강이 있어야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 가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환경적으로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들의 모든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여 종은 오직 전달자이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은 세 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은 손을 대면 병자가 낫는 옷깃만 스쳐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서는 믿는 만큼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법칙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물고기를 만약에 떡을 먹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정말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다. 만나는 자마다 아마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보고 때로는 우리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체험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지금 이제 주님께서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분명히 또 따라오실 것을 믿고 그러고 간다면 이 풍랑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잊어먹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때도 잊어먹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했던 것도 잊어먹고, 참 많이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설치 한번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약에 사람이 무리로 걸으려면 어느 정도 달려야 될까? 제가 대신 설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물리학자가 계산한 내용인데, 시속 100km 속도로 달려야 되고, 그리고 현재보다 15배 이상 강한 다리를 가지고 무리로 달려야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0km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발빠르기에 15배를 더 빨리 하면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리로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험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그 무리로 대신 걸어주고 무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쪽을 택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저는 저에게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단어는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우리 14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또 31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즉시, immediately, 그냥 바로 당장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로 당장 해야 되는
우리 즉시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좀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한 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기도하라. 즉시 기도하라.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하신 일이 뭐냐면 즉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특별히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늘 무시로 기도하시고 피곤해도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즉시 정말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능력이에요. 담대하게 안 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하죠. 바빠서 나중에 또 조금 또 우리가 늦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무슨 큰일이 나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미루는 신앙을 갖거나 또 기도해야 될 것을 때로는 잊어먹는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단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루는 거래요. 미루는 거. 나중에 하지. 자,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나중에 하지라고 말하면서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보고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해야 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뭐냐? 합심해서 구할 때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못 받는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뭐냐면 합심해서 구할 때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자꾸 우리가 합심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이 모여서 자꾸 합심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합심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응답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기도하는 신앙이 다시 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잘 못해요. 날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나는 새벽기도 체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시간에 해야지. 근데 체질은 새벽기도 아닌데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들도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너무 안타까우신 우리 주님이 방금 전에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오병이어 사역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잠깐 어디 들렸다가 갈게,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또 사역을 또 감당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즉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안심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안심하라. 즉시 안심하라. 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세요 지금. 자,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실제적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두려움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제자들이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만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니까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걸어오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병이어를 여러분 같이 겪고 있었던 그런 자였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는 유령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확실하다면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여러분 배에 제자들이 같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배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화를 듣고 그 배에서 딱 내려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오병이어를 다 같이 배에서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배를 타도 여러분 신앙이 다 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 자 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에 비를 불을 켜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떨어지면 그냥 듣겠다고 다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야. 다 같은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일 수 여러분 근데 누가 무리를 걸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오병이에도 말씀하시고 뭐 무리로도 걸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닿는 자가 옷을 닿는 자가 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14장에 나타나지만 여러분 누가 그 믿음으로 쟁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두려워 지금 두려워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한 20대 중반 조금 넘어서 은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60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청춘을 다 아주 그냥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20대 중반에는 제가 이제 노르웍에서 그 찬양을 같이 했어요. 우리 박병원 목사님 찬양과 경배 인도할 때 제가 거기서 기타를 쳤단 말이에요. 기타를. 그래서 그날도 이제 금요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뭐 늦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이제 저희 집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게 커머셜 쓰레기통 같은 게 하나 큰 게 있어요. 쓰레기통 쓰레기를 버리는데 근데 가방을 들고 기타를 들고 그리고서 차를 이제 단지에다 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치 그 쓰레기통 뒤에서 뭐가 확 나올 것 같은. 근데 이게 뭐 원래 제가 이렇게 막 겁이 막 그렇게 많고 막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들고 가다가 주춤하고 이렇게 섰어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딱 이제 쫄려가지고 이제 딱 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있었고 제가 예배드리고 하는 순간에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쫄리지? 왜 쫄지? 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이제 가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무서움을 갖다 주는 것,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 제가 발을 떼고 갔거든요.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지. 그 밤에 누가 있겠어요? 뭐 아무도 없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때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그냥 지금 삶의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시지 말라.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유령처럼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이 닫히면, 믿음의 눈이 닫히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닫히면 친구도 적으로 보이고, 믿음의 눈이 닫히면 아내도 남편도 원수가 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닫히면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도 여러분 적이 돼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라버트 실러 목사님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라, 문제에 대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여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문제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기대하라. 자, 어떻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겐 태풍이 불어올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그냥 우리 삶이 다 평탄하게만 살 수는 없다.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라. 두 번째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세 번째는 문제를 환영하라. 여러분, 문제를 환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모든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를 독창적으로 이해하라. 그것을 대체해 나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다. 폭풍 다음에는 반드시 잔잔한 물결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보고 기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풍이 제자들에게도, 방금 전에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태풍이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안심하라, 사랑하는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즉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4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처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어려운 그런 때가 오죠. 그럴 때 우리는 낙망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졌다고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사역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때로는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능력으로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능력을 받고 사랑을 가지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하고 있어서 어느 또 틈타지 못하지만 밖에 나가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은 우리를 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가 우리가 잘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얻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 안에서는 마귀가 감히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근데 딱 돌아서 밖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나 혼자 지켜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들이 틈 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는 TV를 보면 어떤 걸 보냐면 디스커버리 채널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봐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재밌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 요즘 막 카메라들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뭐 사자의 그냥 깃털까지도 막 이렇게 얼마나 선명하게 잡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보다가 보면 꼭 잡혀먹는 그 동물들이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잘 뛰고 뭐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잡혀 먹어.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잡혀 먹는 놈들은 잡혀 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소가 있다. 그러면 어린 소가 있으면 이렇게 그 큰 소, 뭐 어미 소 옆에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되는데 꼭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서 있으면 어떻게 이게 사자나 호랭이에 이게 그냥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잡혀먹을 기회가 더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막 이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유 나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자꾸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엉 잡혀먹는다니까요. 잡혀먹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꾸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드는 자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고 잘 되기를 소원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배에 눈이 향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망시키려는 우리 마귀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여러분, 배에서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베드로만 내리는 자가 물 위로 걷는 역사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고 주님이 그 배에 같이 올라오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그런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들을 더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을 자꾸 붙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즉시 그냥 기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즉시의 신앙이 즉시 기도하라, 즉시 안심하라,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랑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안심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즉시 내밀어서 붙들어주신 우리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전세계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또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조국시 하나님 찬양 나올 때까지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달에 우리 한여름 성령 축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포스터가 만들어져 나왔는데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좀 포스터를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 또 바깥에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붙이실 수 있는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각자 사업장에서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라비 양쪽에 지금 빛이 돼 있는데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그레이스 타임 7호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7호로 날마다 우리 그레이스 타임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또 7월 한 달도 또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니엘 목사님은 지금 알래스카 지금 부흥성에 집회하시고 저희 수요일 날 이제 새벽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가는 우리 단기 성도님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즉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즉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 아버지와 주님 앞에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또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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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의 고생하는 자들 아버지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 아버지님 알래스카 귀한 집회 가운데 시간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단기 성경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안심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즉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